안녕하세요. 솔라시도 솔라입니다. 유! 오늘의 시도 마마무 메이크업 해주시는 우리 메이크업 담당자 언니를 제가 섭외를 해서 마마무 멤버별 무대 메이크업하기 시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소개할게요. 저희 쑥언니! 네, 아, 언니랑 거의 그냥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또 같이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샵에서 이제 만나서 같이 하다가 이제 언니와 또 뜻이 잘 맞아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누구부터 해볼까요? 화사부터. 오케이. 자, 첫 번째 멤버 바로 화사! 화사의 메이크업의 제일 큰 포인트가 뭘까요? 아이라인? 아이라인? 왜요? 언더 라인이 일자니까. 혜진이는 왜 일자로 그려요? 그냥? 겐지? 화장을 정말 많이 했다는 뜻이죠. 오, 원래 이렇게 섞어서 해요? 쌍꺼풀에 화장품 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프라이머인가? 맞죠? 화장을 할 때 눈까지만 베이스를 발라요. 한번 깔아놓으면 화장했던 그 가루들이 얼굴에 다 묻어가지고 또 닦아내고 또 다시 하고 이래서 쑥언니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완전 아치 모양 눈썹을 그려야 되는 건가요? 너무 두꺼우거든요, 지금. 제 눈썹이 그리 두꺼운 편은 아닌데. 섀도우를 약간 전체로 가는 건가? 낯설다. 혜진이는 약간 여기서 딱 올리네요. 네. 이건 무슨 행위죠? 앞에 음영. 앞에 음영을 왜 넣어요? 약간 앞트임 효과? 아래도 이 프라이머를 바르는 거는 번짐을 좀 막는? 이거 맞아요, 언니? 맞아요. 아. 원래 이제 쑥언니가 헤어를 했었어요. TMI. 언더에 좀 힘을 주는 스타일이구나. 자, 이제 밑에 베이스를 시작합니다. 볼터치를 바르고 이마치기, 광대치기, 턱치기. 오, 쿠쉐딩. 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트여 보이는 느낌이죠. 이제 점. 점. 오, 근데 나 이 메이크업 괜찮은 것 같아. 저희는 립을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발라요, 그냥. 혜진이도 완전 오버립으로 바르잖아요. 약간 이런 시간인가? 그죠, 약간 얘 머리에서 야야야야야 너는 멍청해. 마음에 들어. 괜찮지 않아요, 좀? 말하면서 너무 비슷해, 나도. 잘하신다. 우리 마마무의 음료, 음색 요정 휘인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 구독, 좋아요. 휘인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뭘까요? 눈? 화장을 진하게 안 해도 눈이 탁 되는 느낌? 휘인이나 저는 화장이 막 많이 진한 편... 아, 근데 무대 메이크업은 또 진하지. 이제 화사랑 별이가 좀 메이크업이 진한 편이고 저랑 휘인이가 좀 연한 편이죠. 이제 휘인이랑 저랑은 사실 크게 막 다른 점은 없어요, 화장이. 이제 선크림까지 발랐고요. 이제 또 베이스가 시작됩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밝아진 느낌이 드네요. 휘인이는 눈썹 모양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라인 살짝 위로 그리나요? 일자? 아, 휘인이도 여기까지. 근데 휘인이 아주 연한 걸로 하죠. 그럼 마마무 멤버 중에 메이크업이 제일 쉬운 멤버가 누구예요? 휘인이? 아, 휘인이는 언더도 엄청 연하게. 아, 언더 끝났나요? 어. 거의 안 하는구나. 나머지 이제 베이스를 마지막쯤에 깔아줍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라인이 좀 얇고 언더가 조금 섀도우가 더 들어가고 휘인이는 지금 마스카라랑 그러니까 속눈썹에 좀 더 힘을 준? 휘인이 점. 아, 다들 또 점을 이렇게 찍어요. 마지막 이제 쉐딩까지 제가 다 했고 립을 한번 발라볼게요. 휘인이 메이크업 완성!
저랑 비슷한 듯 다르네. 보니까 오, 근데 이것도 딱 있다 느낌. 비슷한가요, 여러분? 제주도 좋아. 오케이. 여기서 그냥 살짝만 바꾸면은 제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번 그러면 바로 그냥 저로 이어가 볼까요? 어이구야. 지우지 않고 바꿔도 될 정도로 비슷해요. 언더 앞구리에 저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약간 애교. 제 메이크업은 또 금방 또 완성이 됐어요. 저도 살짝 오버립을 바르는데 저는 아래만 오버로 바르고, 저는 항상 립을 연하게 바르려고 항상 시도를 하는데 늘 바르다 보면 진해져 있는. 어쨌든 저의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아, 머리가 좀 돼지꼬리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라지고 그만. 재밌는 걸 또 찾으면 새로운 나. 굿! 정원 언니 메이크업 포인트가 있나요? 입술? 아, 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아마 다들 모르시겠지만 저와 수건이나 항상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립이에요. 구독, 좋아요. 마지막 문별이의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사실 별이 같은 경우는 아, 눈썹 안 그리는구나. 별이도 문신해서 제가 별이 때문에 한 거거든요. 문신을 걔한테 추천받아서. 나 때문이죠. 근데 별이는 언니한테 추천을 받아서 문신을 한 것이고. 근데 편하긴 해. 이제 원래 피부 톤도 별이는 더 하얗긴 한데 제가 더 하얗게 한들. 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뭐예요? 섀도우? 의외로 섀도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앞뒤로 음영이 들어가니까. 앞뒤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얼굴이라고. 아, 별이? 응. 왜냐면 약간 그냥 도화지 같은 이목구비래요. 별이가 여기도 약간 넓잖아요. 그러니까 막 섀도우를 막 이것저것 다 해도 되게 잘 어울리는. 아, 별이도 살짝 라인을 위로, 위쪽으로 이렇게. 오. 아, 내가 하니까 되게 진해 보이는데. 아, 별이는 속눈썹을 되게 촘촘하게 붙이는구나. 아, 이거 기억하는 것도 되게 일이다. 이게 화장이 확실히 다르게 하니까 진짜 달라지네. 메이크업이 이게 매력이네. 근데 저는 이제 막 다른 메이크업을 잘 안 하잖아요. 변화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언더에도 다른 점이 있나요, 별이가? 별이는 삼각존이 좀 더 크죠. 별이랑 나랑 막 쌍둥이란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닮았대요. 지금 해보니까 너무 다른데? 볼터치도 다른 게 있나요? 비슷? 비슷? 응. 아, 역시나 마무리는 턱치기. 이게 포인트다. 별이는 턱치기를 많이 안 한다는 점. 별이는 워낙에 이제 가늘어서 최대한 조금. 언니가 한번 발라주세요. 별이는 언니의 손길을 받아 바르기에 살짝 애기가 된 기분? 지금? 별이 메이크업 완성! 매일은 말하지만 네가 나를 바라봐줄 듯 차가운 세상까지 나를 위로 감싸네. 어쩌면 우리 아, 여기가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 느낌이 잘 못 내겠는 게 별이네. 이 메이크업도 괜찮아.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 지금. 자, 어쨌든 오늘 아, 함께 지금 고생을 해주신 우리 수건니. 킷, 킷. 5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오랫동안 우리 평생 함께하길 바라면서 새로운 시도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언니는 어떤 메이크업이 제일 저랑 잘 어울려요? 휘인이 메이크업. 아, 휘인이 메이크업. 팀장님은요? 나는 그냥 솔로다. 아. 이제 매력적으로 보였냐, 안 매력적으로 보였냐고 물어본 거지. 매력적이었어. 오케이. 얘가 옛날에 제 팬이라였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지하니까. 마이너스였네. 플러스가 안 크네, 이거.